에에 이게 와, 뭐, 뭐짱 높아. 이게 뭔가요? 에펠탑인데요? 에펠탑인가요? 네, 에펠탑입니다. 아, 황금 에펠탑입니다. 에펠탑. 어, 인거 맞죠? 아니, 뭐 불만 아, 있으세요? 아, 개그를 저 치고 싶지만 뭔가 아리마스까? 참았습니다. 아, 멀리서 보니까 A처럼 보이긴 하네요. 아, A가 에펠탑이 A처럼 보여서 에펠탑이야? 아니에요? 아닐 걸? 애초에 프랑스어잖아. 에펠이 사람 이름일 거야, 아마. 알파벳 A처럼 만들어서 에펠탑 아니었어요? 에? 아닌가? 어라? 그 인간 사회에 아직 적응이 덜된 그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에펠이라는 사람이 디자인해서 에펠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모양이 네. 알파벳 A와 닮은 것은 에펠의 A를 따서. 아, 에펠, 아, 에펠 에펠이 2로 A가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2로. 2로 시작합니다. 이로 시작하는구나. 죄송합니다. 네. 아, 아니요, 아니요. 그 죄송합니다. 요정이면 그럴 수 있어요. 반대로 제가 그랬으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바로 그냥 어, 설마 지금 되었지. 나랑 같은 생각을 한 거니? 에펠이 2였구나. 사실 근현대사에 관심이 없어서. 나도 이과. 이게 내가 에펠탑을 만들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왜 그러시죠? 자신감이 사라졌나요? 자신감 약간 내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거든. 나도 봐야겠다. 전혀 그 뼈다귀 모양이 너무 어려워. 에펠탑 알파벳 A처럼 생겨서 에펠탑인 줄 알았는데. 아. 아니 아직도. 딱 봐도 알파벳 A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기긴 했는데 이게 아니래. 아니 맞는 걸로 할까 그냥 오늘부터? 오늘부터 맞는 걸로 할까? 아니 그 보면은 그막막 뭐지, 어렸을 때 알파벳 ABCD 배울 때 A 한 에펠탑 A라고 하면서 A처럼 생겼다고 에펠탑 막. 혹시 그 뭘로 배웠니? 그것 거기서 사면 안 몰라요, 너무 되겠다. 어렸어요. 비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걸 기억했으면 지금 영어로 말을 할수 있었겠죠. 갑자기 나까지 마음이 아파온다. 나까지 마음이 아파온다. 나타나이데. 나타나이데. 존나 것도 말해요. 슬프다. 그럴 수 있어. 브레이너. 근데 자꾸 신경 쓰여서 그런데요. 정말 알파벳 A와 에펠탑은 관련이 없는 건가요? 정말 연관성이 없는 건가요? 정말 알파벳 A와 에펠탑은 관련이 없는 건가요? 왜 관련이 없지? 누가 봐도 알파벳 A처럼 생겼는데 이상하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렇게 믿고 싶은 거 아니야, 이제? 아. 지금까지 아, 근데 A, 알파벳 A에 되게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들으면, 그럴싸한데? 약간 너무 되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알것 알파벳 A처럼 생겼다 누워봐도. 같아. 알파벳 A에 이펙트 맞는 것 같은데?